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남구 봉덕동에 전면 좋은 상가주택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남구청 인근 3면 코너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수성구에서 영남대학교 병원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3면 코너이기 때문에 가시성, 노출성이 좋은 건물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약 8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1호선 교대역은 900m, 3호선 건들바위역은 960m 위치한 건물입니다. 본 건물 주변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시끌시끌한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고요. 지금 차량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쪽 방면이 영남대학교 가는 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길로 교대역 가셔도 되고 이쪽편으로는 건들바위역 도시철도 3호선 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이렇게 사거리 코너에 접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접한 도로도 남쪽, 동쪽, 그리고 북쪽 3면이라고 도로가 3면이나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1층에는 지금 상가, 2층도 상가이고요. 그리고 제위에 3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와 주택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241제곱미터, 건물은 505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72.8평, 건물 153평입니다. 80년도 10월 16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의 매매가 20억, 대출은 4억이고요. 임대보증금 토탈 합하면 8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인수가 15억 2천, 월수익은 273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130만원 현재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본 건물은 지금 임대네요. 물론 이 상태로 임대를 하실 분도 계시지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실 분도 계실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지고 계실 동안 그래도 월세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건물 이자 제외하고도 월세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길 건너편에 요 건물은 평당 약 4천만원 정도 나와있는 건물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평당 약 2,700만원 나와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으로 지금 요쪽이 바로 남구청 방향인데요. 남구청 방향과 그리고 여기 신축 건물 그리고 지금 좌측편에 보이는 저쪽 동네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로 묶여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건물 1층에는 마트 들어가 있고 상가가 들어가 있고 지하에는 노래방 그리고 2층에는 사무실, 3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뭐 건물도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 보면 아 개발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골목골목 여기 보면 봉덕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여기가 이제 재개발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골목길 안쪽으로 전부 다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오늘 건물 기준에서 우측으로 우측편으로 전부 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편 이쪽 라인도 재개발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한 물론 기간은 오래 걸리겠죠. 향후 5년 이내에는 요 동네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본 건물에서 저희 전멸등 보이시죠? 저기서 조금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오면은 전부 다 이쪽이 다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면에 펜스 쳐진 것도 저기도 푸르지오 아파트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요쪽 골목 보시면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있고 지금 각종 건설사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쭉 한다고 다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나면 오늘 건물은 이 동네에서 메인 코너 입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을 뭐 리모델링을 통한다든지 신축을 통해서 요 동네 환경에 맞도록 뭐 상업시설 건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뭐 수익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늘 건물 소개를 시켜봐 드렸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낡은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도 높고 지금 정면에 보면 LH, 저기 외국인 아파트인데요.
저기도 제가 보기에는 저기 다 이주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은 그런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로 이렇게 다시 또 나왔습니다. 건물 보면 전면 엄청 넓죠. 그리고 전면만 보면 대지가 100평이 넘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넓은 도로, 20m 도로 접하고 있고, 그리고 전면이 넓다 보니까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어서 가시성이라든지 뭐 광고 목적, 그런 목적으로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도 참 잘 어울릴 만한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여기 도로변 사거리 코너에, 그리고 접한 도로가 3면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 한번 소개시켜 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같은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